연어. 예, 연어가 정말 여성한테 좋다라는 건 너무 다 잘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연어를 오늘 제가 좀 할 텐데, 이 연어를요, 그냥 가져오신 다음에 살을요, 올리브오일하고 네. 식초, 레몬즙 있죠? 네. 조금 뿌려서, 요건 닐이라는 허브가 마침 저희 마당에 있길래 넣었어요. 없으면 마늘이나 양파 넣으셔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해서 그냥 하룻밤 재세요, 냉장고 안에. 하루 재나요? 네, 그런데 이걸 후라이팬에 그냥 구웠어요. 오븐이 있으시면 오븐에도 굽지만, 요걸 그냥 후라이팬에 구운 후라이팬에. 거예요. 네, 그대로 뚜껑 덮어서 뒤집지 않고 구웠고요. 이제 중요한 건 소스가 관건이죠. 소스를 만들 텐데요. 양파를 곱게 다져서 그냥 넣고 마늘 한 숟가락만 넣고 캠포도주를 좀 한 컵 정도 넣으시면 식초를 4분의 1컵 넣으세요. 약간 물을 뭉근하게 천양의 반이 되도록 졸이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뒤적 머스타드 들어가는 식여자를 좀 넣고요. 네. 버터를 한 숟가락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이렇게 해서 끼얹으시면 돼요. 와, 이것도 어떤 맛일까? 네, 이렇게 해서 그냥 드시면 연어도 아주 맛있게 좀 드실 수 있죠. 향이 참 좋은데요. 향이 좋아요? 네. 좋으시죠? 향이 참 네, 좋... 여기다가 와인 한 잔 같이 곁들이시면 예. 아니, 기분 좋은 저녁 되겠죠. 희한아, 이거 자체에서 잘 익은 와인 향이 나는 거예요. 네. 네, 와인은 백포도주랑 식초를 넣고 졸였거든요. 아, 그걸로 그래서 네. 맛있어요. 이거 완전 맛있네. 진짜 맛있죠? 아니, 이 고소함은 버터인가요? 네, 버터 한 숟가락 잠깐 넣었죠. 네. 야, 아니, 연어 자체가 우리 집 연어하고 좀 다른 것 같아. 그죠? 네. 이 고기의 육질이 좀, 뭐랄까, 더 쫀득쫀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 백포도주랑 올리브오일에다가 제가 하룻밤 쟀거든요. 그래서 더 쫀득해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집 건 퍼석퍼석해요. 이렇게 바로 구우시면 조금 지방이 없어서 퍼석하죠? 이렇게 절여놓고 드시면 좋죠. 네. 야 이럴 때 기분 좀 내시게. 좋네요. 네. 허브 같은 거 좋고, 향도 좋고. 또 이게 안에 오메가3가 네. 동맥경화도 예방하고 또 염증을 가라앉혀서 몇 가지 또 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네. 근데 맛있는데 정말. 많이 드세요. 아, 우리 이따가 한 사람 어떻게 해도 모르겠네. 조금밖에 못 얻어먹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